AI 시대의 반도체 섹터, 게임 체인저로 유리기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열과 휘어짐에 강하고 전력 소비도 우수해서 기존의 유기 소재의 단점을 해결한 꿈의 기판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유리기판 시장 선점을 위한 상용화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유리기판 분야의 선두인 인텔은요, 관련 연구개발에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도 향후 1년에서 2년 안으로 유리기판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두기업 SKC를 필두로 해서요, 전자부품 업체 투탑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유리기판 상용화 경쟁에 당당하게 뛰어들었습니다. 10년 뒤 5조 원대로 성장할 유리기판 시장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지혜의 뷰였습니다.